자, 이제 네 번째 선수가 경기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바로 이 리드 부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선수가 되겠죠. 바로 프랑스의 로벤 데그랑즈 선수가 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벤 데그랑즈 선수 현재 월드랭킹 1위의 선수죠? 예, 월드랭킹 1위예요. 그리고 또 포인트도 굉장히 높습니다. 월드랭킹 포인트도 지금 289점인데 네. 예, 이 월드랭킹 포인트 2위 포인트를 갖고 있는 예, 본바디 선수가 200점이에요. 포인트가. 네. 예, 그 2위하고 무려 89점 차이나 나는데 네. 근데 또 오늘 이 이탈리아의 예, 본바디 선수나 아니면 일본의 예, 코레나가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오질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점수 차이가 또 당연히 예, 벌어지겠죠. 벌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중에 귀솔피, 네. 스코피, 도메스코피, 그리고 션 베일리, 그리고 이 슈베르트 선수, 예, 야콥 슈베르트 이 네 명의 선수들이 언제든지 월드랭킹 2위에 오를 수 있는 상태예요. 또 이 네 명의 선수들이 네. 뭐 포디움 위에 지금 뭐 로맨 데그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 중에 누구든지 1위만 탈환을 한다면 예, 그러면 바로 월드랭킹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이 클라이밍 점수 체계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월드랭킹이 어떻게 오늘 경기 이후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2위, 3위의 점수 차이도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순위 변동이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에요. 예. 네. 자, 예. 로벤 데그랑즈 선수는 포디움에 올라간다 하면 무조건 금메달이거든요. 무조건이죠. 네, 못 올라가면 네. 못 올라갔지 올라가면 예. 금메달을 따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은메달 자리나 동메달 자리에는 잘 안 가요. 네. 예. 서본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자, 오늘은 과연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빠른 속도로 볼륨홀드 구간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핑크색 볼륨홀드 두 개가 연속되어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등반 시간이 4분 20초가량 남았는데 등반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네. 두 번째로 경기를 펼쳤던 맥스 루디게어 선수보다도 빠른 속도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네, 역시 한 템포 쉬어가는 로맨 데그랑즈 선수 오른손 언더 픽했고요. 왼손 래핑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니바를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볼륨홀드 구간에서 니바로 지탱을 해주면서 오른발을 길게 위로 뻗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예, 왼발 발등으로 플레이해주고 역시 지금도 예 안정적으로 예, 왼쪽 다리 무릎 예 니바를 선택을 했고요. 예, 로맨 데그라인 선수 지금 2017년도 시즌 들어와가지고 벌써 3승째거든요. 네, 아주 파족 지세의 로맨 데그라인입니다. 지금 월드컵에서는 이제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되면 월드랭킹 포인트를 100점을 네. 예,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메달은 80점, 동메달은 65점을 예, 받게 되거든요. 로맨 데그라인 선수는 지금 이제 이미 결승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승전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그 선수에게는 40점의 월드랭킹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10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맨 데그라인 선수는 이미 뭐 8위에 그치더라도 월드랭킹 1위 자리는 계속 네. 예, 지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가장 높은 구간까지 올라왔고요. 로맨 데그랑즈 선수 현재까지 가장 높이 올라왔습니다. 오우, 자, 강한 힘으로 버텨줬고 네. 자, 오른손까지 잡아줬습니다. 자, 오른발 히룩. 자, 이제 잠시 루트를 다시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본인이 처음에 루트를 관찰할 당시에 예, 생각했던 바와 과연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루트가 컨디션이 달라져 있는지 네. 고민을 해야죠. 네, 그런 부분은 또 경험해서 극복을 할 수 있겠죠. 예, 상당히 그리고 노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해야죠. 맞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정상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네, 오버행 마지막 구간에서 마지막 홀드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저 구간만 넘어서면은 바로 탑인데요. 바로 탑인데요. 네. 네.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월등한 기량을 보여준 로맨 데그랑즈 선수입니다. 다른 경기들 모습들하고는 뭐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로맨 데그랑즈 선수가 그 지난 아르코 월드컵 때 그 결승전에도 못 올라오고 네, 10위에 그렇죠. 그쳤잖아요. 네. 아마 그 충격이 대단했었나 봐요. 이 앞선 선수들하고는 뭐 경기하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로맨 데그랑즈 선수가 47점으로 선두의 랭크가 됐습니다.